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전에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2학년, 4학년, 6학년이래요. 근데 이 6학년짜리를 이 PT 구문독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약한달 정도 수업을 했는데 진도는 지금 이 정도 나가고 있나 봐요. 진도는 한이 정도, 이 정도 나갔대요.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5형식까지 이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늦은 편이죠? 이제 그 이유가 아버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단어가 좀 부족한지 어쩐지 제가 정확히 사정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6학년이니까 근데 학원을 안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리 아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이 인칭대명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인칭대명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I, my, me, mine, I, my, me, mine, we, ours, ours, we, ours, ours,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보는 게 남는 겁니다.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이가 이제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써보도록 해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이 있잖아, 아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늙은이가로 끝나게. 나는, 우리는, 너는, 너는, 그는. 쭉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도 나의, 우리의, 너의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 자, 기본이 계속 을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우리를, 너를, 너를, 그를, 그녀를 이렇게 나의 것, 우리의 것, yours, 너의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가 기초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인칭대명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동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 비동사 나왔죠? 이게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오는 유도부사, 그다음에 주시대명사,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암기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오늘 다 한번 끝장을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힘들어요. 기초가 없다며요. 그러면 그냥 써보라고 해요. 오늘 이 정도 써보고, 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애와봐. 만약에 이걸 4개가 나왔는데 4개가 우리 아이가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꼭 그걸 암기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글 노트에다가 이렇게 영어공책에 써보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안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걸 해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 하고요. 아까 했던 지시대명사, 유도부사, 그 다음 비동사. 자, 이 문장을 딱 하면 일단 아이한테 저는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단어를 모르는 걸 밑줄을 그라고 해요. 아, 우리 아이 이렇게 읽어보고,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밑줄을 그어라. 이렇게. 그럼 아이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면 또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뭐 뭐치를 모른다 이렇게 월어를 모른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모를 것 같은 건다 이렇게 단어를 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녔다니까. 그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단어를 여기 딱 적어가지고 전 여기다 적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어요. 뭐 발음도 적고 뭐다 이렇게 한국말도 적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저는 해석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저랑 아이랑 함께 하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한 4개 문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학생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르친다라고 했으면 이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적어보라고 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적어보라고. 왜? 일단 직독직해가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 어순에 익숙한 친구들은요, 이 직독직해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2주 또는 3주 하면은 누구든지 다 익숙합니다. 더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익숙하지 잘 않죠. 왜? 저도 문법 세대예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독해 공부를 했는데 이 직독직해가 봤을 때, 야, 직독직해를 이러면 이해가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보면, 이게 직독직해가 훨씬 더 한국말 어순보다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한국말로 적어봐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모르겠으면 답지를요. 답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답지를 출력하는데 한 6,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6,000원을 주고 또는 7,000원을 주고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하세요. 왜냐면 컴퓨터를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힘드니까. 아니면 집에서 그날 공부할 것만 프린트로 출력을 하시든지요. 그리고 채점을, 물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잘 알아가지고 채점을 해주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영어가 좀 딸린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보고 채점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아이한테 채점을 하라고 하세요. 어쨌든요,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지를 보고,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그 답지를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단어를 하나씩 외우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학원을 한 1, 2년 정도 다닌 학생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런 애들은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5개씩 외우라고 하세요. 아니면 역량에 따라 10개 외우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리고 5개씩 외웠다 그 다음에 이걸 써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처음이면 잘못쓸거 아닙니까? 그럼 보고 쓰라고 해요. 제가 이걸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약20% 이런 식으로. 거의 맞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나 어크로스 되게. 그 다음에 이게 알파벳 어순으로 A, B, C, D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이걸 보고 적으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약 20%? 약 20%. 그 거리를 가로질러. 이렇게. Around the park. 그 공원 주위에. At the back of the class요. 그 교실대. 이렇게 적어보게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도 전치사 넣어놨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똑같이 적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굳이 막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써놓고 문장에 가서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전치사 편입니다. 전치사 지금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초가 없는 학생들 봐보세요.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의 선생님을.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기초가 부족하면 만약에 을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이게 늙은이가도 잘못 붙일 거야. 근데 늙은이가를 굳이 늙은이라는 주어로 끝났는데 안 붙여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그의 학생들 볼 것이다. 이게 주어는 안 붙여도 돼.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의 선생님을. 이제 을을 이런 조사를 못 붙이면 아이가 약간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지를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더니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볼 것이다. 무엇을? 그의 선생님을. 이제 전명구는 이건 알거 아니에요. After dinner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그 앞페이지에서 이 전명구만 있는 게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라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단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한테, 야, 아이야,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읽어 보고 밑줄을 그어라 라고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어머님, 부모님도 영어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걸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답지를 보고 연습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요. 우리 아이가 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학부모님이 듣고 가르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듣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들으면 더 좋은데 아버님만 듣지 마시라고요. 또는 어머님만 듣지 마시라고 함께 들으라. 아이랑 함께.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기초가 부족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중학교 1학년 뭐 영포자 그런 애들은 뭐 머니 뭐 닥터 너스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시키는데 단 저는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책을 샀잖아요. 한번 끝내놓고 두 번, 세번 모르는 번 계속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영어가 좀 처음이다. 6학년짜리인데
처음이다. 그럼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틀린 거 주고, 또 주고, 출력해서 또 주거나, 복사를 해갖고 주거나 해서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공부를 딱 끝내놓으면 좋냐면요. 전치사가 양이 좀꽤 되잖아요.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꾸준히 이걸 다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치사까지 딱 끝나면 이제 사형식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사형식이. 이제 사형식이 딱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땐더 이상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왜? 사형식부터는요. 이 사형식부터는 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것도 다 뭐뭐에게 뭐뭐술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겠죠. 방법은 어떻게 한다? 아이들한테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그어봐라. 그리고 그 단어를 써준다. 그리고 함께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제 설명을 듣고 6학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이제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단어가 부족하니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까지만 좀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 사형식까지 충분히 할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형식도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형식을 하루에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자, 아이가 사형식을 어느 정도 딱 이해가 됐다 그러면 5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형식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자, 진도는 어떻게 하냐면 진도는 저는 하루에 하나씩만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하면은 4학년인데도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잘한다고 하면 숙제를 4면을 줘요. 4면. 그리고 틀린 걸 채점을 해주고 틀린 걸 설명을 해주고 어머 사형식을 너무 많이 틀렸네. 그러면 사형식을 다시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진도를 하나 나가요. 사형식까지 나갔으니까 당연히 뭐 나겠다? 5형식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5형식 진도를 딱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이틀에 한 번씩 수업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근데 집에서 한다면은 이걸 쪼개야 되겠죠. 그러니까 40분이나 50분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40분, 50분 수업을 하고 오늘은 복습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진도를 하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기초가 없다 그러면 이 5형식까지 여러분 좀 꾸준히 좀 시키세요. 아까 했던 대로 줬던 거또 주고 줬던 거또 주도록 그리고 답지를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이렇게 채점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6학년짜리면 제 영상을 두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영상을 함께 듣는 걸 추천해요. 중요한 걸 빠져나가요. 우리 그 기초가 부족하신 학생들요. 인칭 대명사요. 아니 불규칙 3단 변화 있죠. 바이, 봇, 봇. 하루에 한 번씩 읽고요. 그 단어부터 먼저 암기시켜야 됩니다. 왜?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여기에 쓰여가지고 다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그 불규칙 3단 변화 꼭 암기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혼합 문제까지 즉이 5형식이죠. 이 5형식까지 배운 이 혼합 문제를 딱 해가지고 이것까지만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된다.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5형식까지만 딱 해놓으면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은 똑같죠. 우리 아이가 단어를 모를 거니까 어찌해야 된다? 단어를 모르는 걸 밑줄을 굳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에게 단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영어의 기본은 여러분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요. 거의 뭐 단어가 100%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 책을 공부하시면 글쎄요. 다른 학원에서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학원 2년만 다니면 우리가 이거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하신 우리 학부모님은 아이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몰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 전치사 암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좀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답지를 다운받아가지고 답지를 보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구나 하고 틀린 것은 카피를 하거든 출력을 다시 하거든 뭐 출력은 다시 못하겠네요. 복사를 다시 해가지고 꾸준히 반복을 시켜요. 언제까지? 5형식까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말로 이거 구문독해책 1년을 걸리도록 이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1년 안에 끝난다고 해도 충분히 영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아, 제가 좀 옆에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부하시다가요. 아, 설명이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설명이 1페이지나 2페이지 또는 3페이지까지 뿐이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네 설명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도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댓글을 요청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